북진보살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하는 행제를 만나니 덩실덩실 춤을 추는 운으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양력으로 5월, 6월, 7월에 큰 꿈을 꾸어야 할 용띠 여러분들의 운세의 흐름을 간략하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은 상상 속의 동물답게 대범하고 적극적인 성향을 띠며 도량이 높고 활력도 넘칩니다. 특히 개묘년 양력 5월, 6월, 7월에는 강력한 태양빛의 화생토의 영향을 받아 북두칠성의 북진보살의 도움으로 뭔가를 끝없이 추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고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용띠에 관련된 몇 가지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어느 상황에서도 매끄럽게 잘 대처를 하는 인기응변이 뛰어나고 마음을 통크게 먹어 부처님을 닮았고 때에 따라 적절히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카멜레온과 같은 처세를 갖춘 것이 용띠입니다. 그러나 가끔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요구하는 것도 많은 무모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고전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남에게 모질고 사납게 굴거나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띠가 무조건 교활한 소인배이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남한테 정을 베풀지 못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매정하게 대하는 용띠라면 또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대인이 아닌 소인배가 되기 쉽다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용띠는 남다른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좋은 직업으로는 종교인, 교육자, 부동산업, 방송인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더욱더 최고의 빛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용띠가 양력 5월, 6월, 7월은 재배, 즉 한 가지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재물이 풍족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띠인 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풍족한 재물운을 만들어낼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음력 5월이나 11월에 태어난 용띠 여러분들은 재물운의 영향이 더 커져 예상치 못하는 행재를 만나게 되니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음력 1월이나 8월에 태어난 사람은 능수능란한 기교와 능력을 통해 큰 권한을 얻고 양손에 칼을 쥐게 되는데요.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날의 검이 나의 가슴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권한이나 이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타인을 대할 때에 예의를 갖추고 경솔함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나이별로 운세를 한번 따져볼까요? 2000년생 24세인 경진생은요, 용띠가 토끼의 해를 만나면 관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명예를 올리게 되고 나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특히 양력 5월, 6월, 7월에 이러한 기운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데요. 사주에 식신, 생재가 어우러져 운을 끌고 있다면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시기가 될 것이니 멋진 출발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1988년 36세인 무진생은 용은 사주팔자에 원래 한 마리만 있는 게 더 좋은데요. 태어난 생년월일시 즉 사주팔자에 용의 날이나 용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는 쟁투가 발생을 하여 아수라장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명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형한다 하여 자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자형살의 영향을 받으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타인과 관제구설 시비로 싸우거나 법정에 가서거나 세무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관과 관련된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무진생 여러분들이 양력 5월, 6월, 7월에 이를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재물운과 관운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겁먹지 말고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1976년 병진생 48세입니다. 병진생의 전의 세계에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참으로 살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독하게 마음먹고 버텨내야 하는 시기가 개묘년이고 특히 5월, 6월, 7월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가져야 하지만 담금질을 잘하면 내공을 다지고 부와 돈의 그릇을 키우는 시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단련 없이는 경쟁을 통해 헤쳐나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칼을 예리하게 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1964년생 60세가 되는 갑진생입니다. 용이 여유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갑진생이 드디어 이 시기를 만났는데요. 갇힌 듯 답답한 물속에서만 살던 용이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 풍운을 일으키는 기회를 만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부의 그릇을 키우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용기라면 지나친 과욕이나 나태함이 네 개의 팔에 상처를 주었을 테고 이로 인해 시도는 해보았지만 방법이 틀려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52년 72세가 되는 임진생입니다. 양력 5월, 6월, 7월은 화의 방위, 즉 불의 계절로 임진생의 운이 풀려서 재물운도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개묘년에는 다른 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5월, 6월, 7월이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풀릴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하셨던 여러분들에게 그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타인과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이며 도장이라는 인수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을 얻으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 7월의 용기 운세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도 충곤증에 시달리고 계신다고요? 뭐 이 정도 운세라면 살살 몸 좀 풀어도 괜찮은 시기 아닐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